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나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산나 TV입니다. 오늘은 부천 여월동에 있는 포룸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보실 집은 지금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쁜 지그자형 주방에 풀옵션까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탁실도 별도로 있고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혹시나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테라스가 있는 세대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월동은 학군도 굉장히 좋고 교통은 원종역이 곧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그리고 마트, 홈플러스도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네, 저랑 함께 지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집 전반적인 구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실 공간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이 두 칸인 것 같지만 열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팬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거실 겸 주방 공간이고요. 네, 이렇게 거실 공간 아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이런 식으로 연결형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은 복도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오른쪽에 이렇게 작은 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쪽에는 베란다. 있고요. 주방 앞 공간에는 이렇게 세탁실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스템 앵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안방 욕실이고요. 들어가 있고요. 메인 욕실을 깜빡했네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이 집을 꼼꼼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감도 이렇게 벽지나 이런 게 아니고 타일로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이 좌측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신발장 왜두 칸밖에 없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팬트리 형식으로 된 신발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스템장을 짜시면은 신발 보관 굉장히 많이 넉넉하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광소등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면동 슬라이딩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굉장히 구조가 독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은 거실 겸 주방 공간 그리고 방한 개가 있고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복도형 구조로 된 방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방네 개, 욕실 두개 구조의 포룸이고요. 네,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네, 거실 공간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아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천장 보시면은 중앙등 없이 매립 조명으로 쭉 쏴나갔고, 네, 이렇게 집 전반이 밝게끔 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라인 조명도 길쭉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아트월을 이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 이렇게 자그마한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쇼파 아토월 사용하시면은 쇼파 6인용 쇼파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TV 아토월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대형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주방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방도 굉장히 화이트 톤에 이렇게 냉장고가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이 들죠. D자형으로 거실과 연결형으로 되어 있고요. 연결형 식탁에는 4에서 5인까지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스포크 냉장고 이렇게 초대형으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3단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굉장히 비싼 제품이죠. 네, 그리고 사각 대형 싱크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맞은편에는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주방 팬트리로 이용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런드리 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콤보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네, 곳입니다. 네, 아니면은 나는 세탁실을 다른 데 두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방도 지금 굉장히 사이즈가 잘 나와 있는 방이고요. 그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팬트리 공간, 대형 도시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반대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도식으로 방이 3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신 방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 여기도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틸리티 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가면은 좌측에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보시면은 이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놀이방처럼 꾸미셔도 되고, 자녀분이 좀 성인 아니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하시면은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더라도 싱글 침대 놓고 책상을 놓으실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네, 베란다 볼게요. 네, 베란다는 이렇게 여기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세탁실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폭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 보시면은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창이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채광이 좋아서 침실로 사용하시기 정말 딱인 공간이고요. 네, 드레스룸 보시면은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총 어떻게 보면은 알파룸까지 합치면은 방이 5개입니다. 그리고 방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행거 설치하면은 정말 편리하게 드레스룸으로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부부 욕실이 들어가 있고요. 부부 욕실 보시면은 욕실 환기창, 그리고 샤워 파티션 나눠져 있고, 원형 거울하고 수납장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젠사에 선반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세면도구 놓으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메인 욕실을 까먹었어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널찍하게 샤워 가능한 크기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네, 블랙 프레임으로 된 샤워기, 그리고 샤워 파티션 유리 칸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원형 거울, 그다음에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세면대, 양변기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여월동에 있는 아주 예쁜 화이트 톤으로 된 4룸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보신 여월동 우리 집 어떠신가요? 네, 저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랑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요. 무엇보다 드레스룸이랑 런드리 룸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신발장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집의 가격과 대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희 집산나TV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우리 집은 특례 보금자리 론과 디딤돌 대출까지 가능한 집이니까 언제든지 네, 문의 환영합니다. 네,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나에 문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